자, 앞으로 가져가서 하세요. 안에까지 다 들어가게. 한올 한올. 한 땀 한 땀. 야, 이건 진짜 정성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. 이거는 빵가루를 묻힐 때 손으로 살살살살 벌려주면 되겠네요. 여기 또 이제 캐러멜 묻혀야 될 거 아니야? 캐러멜 묻혔다 다시 글로 가야 돼. 이건 거의 중식으로 따지면 불도장 같은 거예요. 집에서 해 먹으면 안 되는. 아, 이거 튀길 때 요렇게. 우와. 진짜? 왜냐면 이 모양이 중요해. 왜 이게 생명체 같아요? 네. 자, 어쨌든. 네, 모양이 중요하니까. 자,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? 오우, 다행이다. 오우, 아, 다행이다. 뭐, 어떻게 된 거야? 나 못 봤어. 저기다 넣었는데 빠졌어. 모르니까, 모르니까. 자, 자, 지금 튀겨지고 있습니다. 지금 외계 생명체를 튀긴 것 같은데요? 네. 네이놈 에일리언. 오! 뭐 비슷비슷해, 비슷비슷해. 괜찮아, 괜찮아. 몰라, 그래. 몰라. 자, 가자! 대박. 오, 대박. 완성! 예! 자. 비슷해, 비슷해. 어허, 비슷해, 비슷해. 비슷해. 자, 해보니까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크를 이용해서 처음에 이렇게 튀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퍼집니다. 예. 블루밍 어니언의 한 끝! 바로 포크입니다. 아. 제작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고 싶었대요. 그리고 우리랑 회의할 때가 봤죠? 좀 실패하길 원하는 거. 네. 그래서 계속 난 티 안 내게 막 모양도 약간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거. 아, 아까 양파도 형 이렇게 탁 기름에다 던진 거예요?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혹시나 그러니까 좀 멀찌감치서 탁 떨어뜨리고. 고생하십니다. 아우, 맛있다. 아, 근데 좀 설렌다.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, 이제 앞으로. 어느 날 또 실패도 맛보겠죠? 전 다음 주 정도 예상해 보는데요. 아, 그러세요? 실패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